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혁연이 아빠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너무도 재밌게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다녀본 너무 좋은 곳들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제주도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같이 제주 여행 떠나보실까요? 출발! 우선 첫 번째 장소는 화조원입니다. 화조원에 가면 우리가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맹금류들도 볼 수가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너무 멋진 독수리가 우리들을 반겨줍니다. 독수리의 포스에 저는 살포시 눈 깔았네요. 독수리들 위에 매, 올빼미, 부엉이 등 많은 맹금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엔 귀여운 알파카 친구들한테 먹이도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또한 넓은 잔디광장에서 새들의 공연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감상해 보세요. 이젠 귀여운 토끼들과 앵무새들에게 먹이도 줘볼까요? 너무 신나는 아이들 모습에 지금도 흐뭇하네요. 이상 화조원 소개를 마치면서 입장권 금액 및 운영시간 참고하셔요. 다음은 코끼리 마을 점보 빌리지입니다. 입구에 멋진 야자수 나무들이 있어 처음부터 기분이 좋은 곳이었어요. 포토존에서 사진도 잊지 말고 찍어주시고 코끼리 트레킹 체험장도 가봅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를 아직도 흥얼거린답니다. 점보빌리지에서는 코끼리들의 공연도 50분 정도 관람하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코끼리들이 어쩜 그리 명석하던지 사실은 제가 더 즐긴 것 같네요. 가, 이때 말 안 듣는 녀석들 코끼리가 좀 지려밟았어야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네요. 마지막으로 코끼리와 함께 트레킹 체험하고 다음으로 이동하시죠. 점보빌리지 이용 금액 및 운영 시간 참고하세요. 다음 추천 장소는 새별오름입니다. 새별오름은 가볍게 등반할 수 있고 정상에 오르시면 애월과 한림 바닷가의 풍경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가을에는 갈대숲의 장관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오르는 길이 비교적 완만하지만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 구간은 경사가 좀 있어요. 다리 불편하신 어르신 또는 영아와 동반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보는 서라운드 뷰 같이 감상해요. 이제는 하산길에 보이는 갈대숲 풍경들입니다. 멋있네 진짜. 세상에.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멋있는데 카메라에 온전히 담지 못해 아쉬울 뿐이에요. 다른 관광객분들도 감탄에 감탄. 여기저기 셔터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매년 겨울에 들불 축제로도 유명한데요. 저도 언젠가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장관이었답니다. 이상 새별 오름이었고요. 이곳은 입장료 없으니 꼭 한번 들려보세요. 이번엔 제주 바다 체험장입니다. 자, 이렇게 입구의 모습이고요. 혹자들은 이곳이 비위생적이다, 냄새 난다고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여행 일정 중 아이들이 제일 신나게 놀았던 곳이기에 저는 강추합니다. 다양한 어종 낚시 체험을 시작으로 어때요? 재밌습니까? 문어도 직접 잡아보고 가족끼리 힘합쳐 물고기 잡기도 도전해보고 거북이 잡기는 물론 가장 흥미진진했던 상어 낚시까지. 바늘이 없는 낚싯대에 미끼를 묶어서 던지면 상어가 물어요. 그러면 보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라 하기 때문에 두세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제주 바다 체험장이었습니다. 이용요금 및 시간 체크해주세요. 마지막 소개해드릴 곳은 아침미소 목장입니다. 이곳은 제주공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행 마지막 날 가볍게 들리시기 좋은 곳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별도의 입장료는 없고 먹이 자판기에서 원하는 먹이 구입하시면 돼요. 송아지들 우유 먹는 게 너무 귀여워요. 소 이외에도 많은 동물들 먹이 주기 체험도 할 수 있답니다. 날씨가 흐려서 조금 아쉬웠지만 방목되어 있는 소들을 보니 마음의 평화가 오네요. 구석구석 좋은 포토존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넓은 벌판에서 아이들이 정말 원없이 뛰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행 마지막 날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모든 소개를 마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면서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주도 안녕. 여러분도 안녕.